야, 내가 우리 신별 쏘지 마. 나 부담스러워. 얼굴 아는 사람들끼리 그러지 마. 내가 저연설을 보고 와, 야, 그 문재인을 알게 된 거야, 여러분들. 솔직하게 미안하지만 나는 저연설을 보고 문재인을 그때부터 안 거야. 그래서 과연 문재인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깜이 안 되지만 내 친구 때문에 나는 깜이 안 되지만 내 친구를 보라 그래갖고 문재인이 누구야? 그때부터 난 문재인을 알았던 거야. 그래서 2012년에 대선 도전할 때 모든 걸 그때부터 문재인만 따라다닌 거야.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 9년이 된 거야. 그래서 저 영상을 내가 여러분들 바로 있잖아. 항상 봐요. 제가 항상 봐요. 그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렵게 찾은 게 아니거든. 내가 늘 갖고 있는 영상이야. 제 컴퓨터 안에. 그때, 아니, 진짜 생각해봐. 우리 신진 변호사님이 막 까면 되겠냐고 그래갖고 생각한 게, 아니, 여러분들 얼마나 내 친구가 믿음직스러우면 대통령 후보 연설에서 내 친구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응? 그리고 저 연설을 보면서 그때부터 문재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봤죠. 근데 민정수석이라는 권력을 잡고도 너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렇죠? 거기에 비서실장을 할 때도 그냥 성격이 조용조용. 그러니까 그런 분을, 야, 저런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 한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를 한 거죠. 2009년에. 그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잖아, 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때딱 생각나는 사람이 문재인인 거야. 이 한을 풀어줄 사람은 문재인밖에 없다. 그때 나는 노무현 대통령 사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문재인이었어요. 저 악마 같은 이명박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2012년에 문재인을 나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 절대 정치 안 한다고 했던 이명박이 앞에서도 예의를 갖췄던, 나는 그 모습이 문재인이 제일 무서운 모습이었어요. 속에서는 복수하고 싶고 딱이라도 한데, 그쵸? 때리고 싶었던 마음일 텐데, 그 이성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이명박이 왔을 때 고개를 숙이면서 깍듯이 대하는 문재인은 제일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제가 볼 때. 저 평정심을 잃지 않는 문재인, 와. 저 사람은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래서 2012년에 문재인을 우리가 나오라고 대선에 했죠. 그때 저는 노사모 활동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멀리서 노무현 대통령 응원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노사모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노사모에 돈 보내고 그런 건 했죠. 멀리서부터. 그 당시에 제가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망치로 한대딱 맞은 것 같았어요. 망치로 한대딱 맞은 것 같았어요. 아, 소중한 사람은 마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때 느낀 게 지키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김대중 대통령은 저랑 시대가 맞지 않는 분이었어요. 저희 아버님 세대에서 지지받는 민주진영의 어르신이 김대중이었고, 어떻게 보면 제 마음속에 민주주의 최초의 대통령은 노무현이 처음이었어요. 진짜로. 아, 우리 신변님이 날 지켜준대. 우와. 진짜 노무현 대통령은 제 마음속에 첫 번째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런 대통령이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대통령이 허망하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가 갈렸죠. 이명박이라는 놈한테. 그럼 어떻게 복수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딱 떠오르는 사람이 문재인인 거야. 아, 문재인이 있었구나. 그 노무현 대통령의 분신과도 같은 문재인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때. 그때 유시민, 김어준 이런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문재인 나오라 그랬고 안 한다는 정치를 시켰는데 2012년에 졌어요. 2012년에 졌을 때 제가 그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는 대통령에 도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격이 굉장히 죄스러워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에 박근혜한테 지고 나서 어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세월호 참사도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했고, 내가 정권을 뺏겼기 때문에 모든 게,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때 문재인 대통령 단식하는 걸 제가 거의 매일 봤잖아요.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세월호 단식장에서 맨날 카메라 대고 있었잖아요. 그때 저 맨날 문재인만 찍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옆에 있는데 그렇게 죄책감을 가졌어요. 그랬던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대선에 도전하지 않을까 봐, 성격상. 그러니까 2017년 대선은요, 여러분들은 못 느꼈겠지만 저는 살얼음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2016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를 하실 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 문재인 끌어내리려고 호남 동교동계랑 반문연대가 엄청난 압박을 가했어요. 진짜로. 그때 아 우리 블랙스완님 알겠구나. 안철수를 기점으로 문재인 대선 불출마 선언해라. 너 갖고는 대선 필패론을 퍼뜨렸어요. 문재인 대선 필패론 들어봤죠? 문재인 대선 필패론을 펼치면서 문재인이 다른 후보에게 문재인 너 인기 좋으니까 너는 킹메이커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대선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라 그랬어요. 2016년에 문재인 끌어내리려고 엄청난 공작을 했어. 그래서 분당을 한 거예요. 그때 박지원을 중심으로 호남 동교동계가 문재인 필패론을 퍼뜨리면서 문재인 너는 페이스메이커로 해라. 다른 후보가나. 그래서 안철수가 그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봉투에 안철수 집에 찾아갔었잖아요. 봉투에 편지를 써갖고 갔어요. 탈당 안 하시면 제가 당대표를 물러나겠습니다 라는 그걸 써갖고 갔어. 근데 안철수가 문을 안 열어준 거야. 그래서 이걸 전하지 못하고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편지 안에 안철수 대표님 당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당대표를 물러납니다. 그게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안철수를 만나고 자기가 당대표를 물러난다 그러면서 안철수를 잡고 싶었는데 안철수가 탈당 문을 안 열어주고 문전박대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전하지 못하고 돌아왔었어요. 친문 패권이라고 하면서. 진짜 그 당시에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 당내에서 친문 패권 하면서 문재인 필패를 하도 펼치니까 제가 그때 옆에서 이렇게 볼 때 문재인이 안희정에게 대선을 양보할까봐 제일 무서웠어요. 이해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한테는 반감이 많고 정권교체는 필요하니까 안희정한테 양보할 가능성이 많았었어요. 나는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 당시에 안철수한테 양보할 일은 없었는데 문재인 안희정 노무현하면 같은 결이었잖아요. 그때 문재인 하도 필패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안희정한테 저는 불출마를 선언하고 안희정한테 대권을 양보할까봐 그래서 안희정이 완주를 한 거예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박지원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떤 짓거리를 했는데 그런 박지원이를 국정원장 시키는 거 보세요. 대단하시죠. 생전에 자기 속상하거나 그러면 얘기 안 하는데 안철수가 자기를 문전박대하는 날 문재인 대통령이 집에서 혼자 소주를 두 병 드셨대요. 문재인 대통령이 안철수가 탈당한다 그러면서 자기를 문전박대한 날 집에 와갖고 혼자 소주를 두 병 드셨다는 일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저 연설을 듣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찾아보고 그런 문재인을 2001년에 알아서 어떤 사람이길래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5년 동안 국정 운영을 하면서 얼마나 시련을 겪고 얼마나 공격을 당하고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이가 다 빠질 정도로 일했다라고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리를 듣고 다시 히말라야에서 날라와서 변호인단을 꾸려갖고 그걸 헌재에서 기각을 만들고
다시 국정 그 시민사회 수석으로 복귀해 갖고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 옆에서 지키면서 함께 했던 그 시절, 그래 갖고 같이 청와대를 나오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걸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봉화 가갖고 시민들한테 손 흔들어 주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런 추억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명박이라는 진짜 이 악마 같은 새끼가 그 퇴임한 대통령을 사절을 압수수색을 하고 피아제 시계를 뭐 받았다는 말도 안 되는 기사를, 그러니까 저는 한이 있었어요. 한이. 노무현 대통령의 한을 풀어줄 건 문재인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2017년 문재인으로 정권 교체가 필요한 사람이었지, 문재인으로 정권 교체가 필요한 사람이지, 이명박으로, 박근혜로부터 정권을 빼앗아 오는 게 저는 그 중요한 게 아니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제가 항상 2017년은 안희정이나 이재명이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나는 기쁘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왜 이해하시죠? 저는 그런 역사, 2002년에 노무현을 보고 문재인을 봤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세월호 때 보고 쭉 제가 지켜봤는데, 문재인이 반드시 정권을 잡는 게 저는 이명박이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친노를 패족을 만들고 한명숙을 억울하게 감옥에 보내고, 그렇게 친노 세력을 패족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2017년에 노무현의 가장 친한 친노의 대표적인 문재인이 정권을 잡는 게 저는 이명박의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안희정도 보이지 않고 이재명도 보이지도 않고 그냥 문재인으로 정권 교체가 필요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 2001년에 2001년 노무현 대통령 연설을 통해서 문재인을 알았고, 노무현 대통령 2009년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명박 때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저런 도둑놈이 대통령이 될 수 있구나라면서 광우병 사태 때 광장에는 나갔었어요. 광우병 사태 때 여러분같이 시민으로 가서 물대포 쏘는 경찰에 항의해서 물병 던지고 그랬었어요. 2008년도에는 그 정도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광화문에 가 있더라고. 근데 2009년 그러면서 평소에는 정치의 이명박 때는 웬만하면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다 노무현 대통령 딱 돌아가실 때 띵 한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지켜보고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다음 대선 때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을 꼭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해서 그 당시에 몇 년도였죠? 혼자 이제 사진을 찍고 카메라를 들고 막 그러고 다니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 2012년 때. 그다음 본격적으로 방송은 2013년도부터 하고 활동은 2011년 정도부터 나름 준비를 했었고, 그런 문재인을 어떻게 제가 늘 마음속에 있던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 좀 서운하겠지만 이재명 지사님 지지자분들이나 이낙연 지사 지지자분들이나 추미애 장관 지지자분들, 제가 왜 내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저와 별로 스토리가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어떤 민주당 후보들 1등 되는 후보를 밀자고 하는 뜻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저는 제 심장을 뜨게 하는 분은 저는 문재인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조국 장관님 당하는 거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복수심이 또 생긴 거예요. 조국의 진정한 명예회복은 국민들이 조국을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까지는 하여튼 조국 장관님의 명예회복은 끝까지 같이 하고 싶어요. 그렇잖아. 노무현의 한을 풀기 위해서 문재인을 불러냈듯이 민주당 안에서도 조국을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분위기, 가족들이 저렇게 저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조국 장관의 명예회복은 국민들이 조국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서 언젠간 조국이 멋지게
대한민국의 정의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꼭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조국, 지금은 조국 장관님이 대통령 후보는 아니지만 그분이 제 심장을 뜨게 해요. 조국이 당할 때 너무 아파요. 정경심, 조국과 그의 가족들이 당할 때 너무 분하고, 막 그 어제 어떤 놈이 정경심 방송 중에 정경심 교수님 욕할 때 그냥 살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옆에 있으면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아무리 이념이 다르고 아무리 정치 색깔이 달라도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렇죠? 예, 오늘 고소했어요, 그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때로는 뭐 개총수 누구 지지하냐 자꾸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그냥 제 마음속에 첫 번째 대통령은 노무현이었고 제 마지막 대통령은 문재인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냥 우리 민주 정권이 계속 정권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정 후보를 홍보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러게 멀리 봤을 때는 가장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재명 지사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왜 개총수 이재명에게 어쩔 때 비판을 하냐, 이낙연 지사를 이낙연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왜 이낙연을 응원하지 않냐,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저는 제가 같이 지냈던 세월을, 제가 뭐 1, 2년 방송을, 이낙연 때문에 방송을 시작한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때문에 방송을 시작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방송 시작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방송 시작하신 분들은 어떤 특정 정치인들이 좋아서 방송 시작을 했던 분들은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저는 어떤 이낙연이나 이재명 때문에 방송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의 어떤 대선 후보들에 대한 그런 절박함은 없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방송 시작하신 분들은 특정 정치인들이 너무 좋아서, 그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 정치인들이, 제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에 빠져갖고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방송을 시작하듯이 그분들도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그분들을 힘껏 응원해 주시고, 그러나 민주당 후보,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라 그래갖고 절대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민주정권이 잡아야만 문재인과 노무현의 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저들에게 정권을 빼앗기지 않아야만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고, 우리가 또다시 여기서 정권을 뺏기면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피해자예요. 저는 그래서 그 누가 되든 민주당 정권이 필요한 것이지, 말만 문재인을 지키자가 아니라 진짜 문재인을 지키고 싶으면 민주당의 후보들이 다 완주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뭐 개총수 뭐 이낙연만 비판한다, 개총수 이재명을 싫어한다, 제발 그런 선입견 갖지 마세요. 제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처음 대통령은 노무현이었고 마지막 대통령은 문재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다들 완주해서 원팀으로, 여러분들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2017년 대선 때 박근혜가 탄핵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와 보수가 박근혜를 다 욕할 때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1.1%예요 그런 분위기가 좋은 선거였잖아요. 우리는 대통령 후보 문재인 한 명밖에 안 나오고 저쪽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이가 나왔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가 안 됐어요. 진짜 생각이 엄청난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박근혜를 탄핵까지 시켰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0%가 안 나왔다는 건 놀랄 일이에요. 41.1% 나왔어요. 50%가 안 됐어요. 저쪽이 맘만 먹고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가 합쳐졌으면요, 박근혜를 끌어내리고도 저쪽에게 정권을 줄 뻔했던 거예요. 근데 무슨 마냥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앞서나가 있는 것 같이 늘 선거는 51대 49의 싸움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낙연 지지자들은 이재명 못 죽여서 안달이고,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낙연 못 죽여서 안달이고,
이게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냐고, 이 상황에서. 제가는 잠이 안 와요, 지금. 여러분들 채팅 보면. 응? 나만 절박한 것 같아. 마치 이낙연이 되면 그냥 쉽게 대선을 갖고 올 수 있는 것 같이. 마치 이재명이 되면 쉽게 대선을 갖고,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이재명 지지자들과 이낙연 지지자들이 진짜 똘똘 뭉쳐도 이길까 말까 하는 선거예요. 응?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응? 진짜 생각해봐. 이낙연 지지자들과 이재명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서 문재인을 밀어야 41.1이야. 2017년 대선은 분열이 없었잖아요. 응? 지금 뭐가 그렇게 여유가 있다고 서로 못 죽여서 날리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진짜. 되게 심각해요, 여러분들. 진짜 잠이 안 와요. 응? 저쪽은 막 안철수, 홍준표, 지네끼리 막, 얼마나 막 윤석열까지 진짜 단일화 해갖고 점점 넓혀가는데, 우리는 우리 후보도 죽이려고 그러래. 응? 저쪽은 말도 안 되는 뭐 윤석열 누구예요? 이명박근혜 구속시킨 사람이야. 이명박근혜를 구속시킨 사람도 자기네 편의로 끌어오려고 하는 놈들이에요. 안철수 어떤 놈이에요? 어?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 나가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자기네 끌어올리는 사람이에요. 응? 쟤네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파이를 키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몇 명 되지도 않는 후보를 죽이기 바쁜데 어떻게 이길 거야? 응? 이번에 진짜 여러분들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응? 웬만하면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이재명이면 이낙연에 대해서 욕하지 마요. 이낙연 수박, 이낙연이 조국을 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 가서 하고 다니지 마. 무슨 도움이 되냐고. 어? 이재명 형수욕, 이재명 어? 뭐 정과범, 이거 이런 채팅하고 다니는 사람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런 채팅이 도대체 정권 연장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어? 진짜 이재명이 대통령 되려고 그러면 이낙연이 완주를 해야 되고, 이낙연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이재명이 완주를 해야 되고, 추미애가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 두 후보가 다 완주해야 돼요. 진짜 심각해요, 여러분들. 지금 그냥 윤석열 무너지겠지. 안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윤석열이 이재명 지사보다 앞서 나가요. 민주당 후보 중에 1등이 이재명인데, 윤석열이가 지금 앞서 나가요. 세상이 아무리 윤석열 나쁜 놈이라 그래 그래도 우리끼리의 목소리에 지금 그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거기에다가 안철수 무시하지 마세요. 5%라는 대선의 지지율은요, 나중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홍준표 지금 출마, 어? 지금 국민의힘 복당하자마자 거의 10% 가까이 나와 5, 6%로 치고 올라가잖아요. 얘네들은 지금 다 합칠 준비가 돼 있잖아요. 어? 진짜 제발 냉정하게 심각하게, 그렇죠? 진짜 냉정하게 심각하게 보시고, 지금 우리 후보들 죽일 때가 아니다. 조금 허물 있어도 덮어주고, 우리의 상대는 늘 윤석열과 저 국민의 힘이 돼야 된다. 조금 우리 후보 이상한 소리 돌면 죽이려고 달려들고, 쟤네가 바라는 짓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어? 이낙연 욕 나오면 여러분들이 욕 안 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후보를 응원하세요. 이낙연 욕 나오면 딴 사람들이 이낙연 욕해요. 그렇죠? 이낙연 욕 나오면 이재명은 욕 안 나올 것 같아요? 뭐하러 우리가 욕을 하냐고. 어? 그냥 냅둬도 저쪽에서 공격 들어와요. 뭐하러 우리가 우리 편을 욕을 하냐고, 왜 우리 편에게 칼질을 하냐고. 안 그래도 저쪽에서 죽이려고 지금 다들 벼르고 있는데. 응? 아무리 이낙연이 욕먹을 짓을 해도 윤석열보다 못할까요? 아무리 이재명이 응? 천하의 쌍놈이라고 여러분들이 욕을 해도 윤석열보다 못할까요? 참을 줄도 알아야죠. 응? 제발 아군과 적군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죠. 우리끼리 다툼은 좋아요. 절대 싸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응? 다툼은 동지끼리 하는 일이고요. 싸움은 상대 적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짓은요, 동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툼이 아닌 싸움을 해요. 싸움은 누군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왜 동지끼리 그렇게 싸움을 합니까? 응?
동지끼리는 다툼까지는 좋은 거예요. 어? 더 좋은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다투고 서로의 의견을 듣고 지금 어떻습니까? 동지가 아닌 서로 어? 일베들보다 못한 사람들은 서로 취급해갖고 죽일라 그러고 있잖아요. 어? 동지의 언어를 쓰세요. 동지의 언어. 어? 제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줄 아는 지지자가 되시고 어? 정권 빼앗겨야지 정신 차린다? 제발 그때 가갖고 땅 치지 마십시오. 어? 정권 빼앗기고 나서 어? 이낙연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 했니? 이재명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 했니? 또 그들이 원하는 갈기갈기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대선 뺏기면 무슨 일 벌어질 거 전 눈에 보여요. 만약에 이재명 지사로 나가갖고 대선 지잖아요? 이낙연 지지자들 욕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낙연 지사로 대선 후보가 정해져갖고 대선에서 지잖아요?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이 투표 안 했다 그러면서 서로 죽이려고 할 거예요. 더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어? 정권 연장만이 민주주의 살 길이에요. 응? 서로 원망하게 돼 있다니까? 이런 분위기면 니 탓이요 내 탓이요 예요. 응? 그렇게만 하세요. 응? 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꾸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는 것 같아갖고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여러분들보다 좀 정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정보를 수집하고 조금 더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방송을 하는 거지 제가 무슨 여러분들을 가리키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냥 우린 다 문빠잖아요. 어? 다 문빠. 말만 문빠가 아니라 진짜 지킬 줄 아는 문빠가 되자고.